근데 3D 프린터로 재료를 적층하고 가공하는 데 생기는 이점이 뭐예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5축 헤드인데요. 네. 3축을 쓰냐 5축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1250이거든요. 네. 1250의 높이가 750인가까지 돼요. 그 안에서만 되는데 요 안에 3축일 때는 그게 되지만 지금 5축을 쓰게 되면 이렇게 헤드가 높아져요. 그렇죠. 얘가 틀어버리면 헤드가 박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 좀 영향이 있는데 3축에서는 1250에 높이 한 750 정도 돼요. 이게 기계가 어느 정도예요, 가격이? 이거는 저희는 좀 비싸게 됐지만 3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로 프린팅을 많이 더 하세요? 아니면 밀링을 더 많이 쓰세요? 저는 이 장비로요. 네, 네. 이 장비로는 사실 주 목적은 프린팅이 목적이에요. 프린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CNC, 그 다음에 이게 목적이라고 보면 되죠. 그 프린팅 하는 재료, 금속, 그 가루는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측면에 있는데요. 뭐, 보셔도 되는데. 네. 지금 요 안에 필터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이쪽 오른쪽에만 들어가 있는데, 316L,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316L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현재 안 들어가 있는데, 요게 지금 호퍼가 두 개다 보니까, 이종이 돼요. 316L 했다가, 일반 여기는 다른 재료를 해서, 동시에. 동시에? 네. 그러니까 뭐 아예 동시에는 아니지만 316L 썼다가 일정 높이부터는 다른 데로 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파우더는 지금 바닥 바꾸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와 이제 얘가 분사되면서 그렇죠. 이제 아예 멜팅 그렇죠. 이거 보시면 파우더가 이렇게 분사되고 있고요. 네. 딱 만나는 점에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녹여서 만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용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네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와, 이 기계가 진짜 커서 화면에 다 적층을 실패 안 했는데 가공을 실패했어요. 무거워. 적층을 하고 가공을 깎아서 지금 맨들맨들한 데가 가공된 네, 거고 가공된 거죠. 여기 옆에가 꼬실꼬실한 데가 이제 적층돼서 네. 그대로 나온 거고 근데 이게 네. 사실 이런 모양은 그냥 금속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3D 프린터로 재료를 적층하고 가공하는 데 생기는 이점이 뭐예요? 일단은 뭐 역구배 같은 거. 역구배 같은 걸 가공하기 힘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튜브. 그래서 금형으로 치면은 내부에 냉각 채널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냉각 채널은 거의 직선이에요. 뭐 Z축으로 쭉 풀고 XY축으로 풀어서 90도 꺾이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스프링 모양으로 네네네. 그렇게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금형 리페어 이 전체 크기에 이것만 파손이 됐는데 이것만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금형을 다시 또 만들 부분만 만드는 경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와 급이 다르다. 와. 저기 있어요, 여러분. 와, 저기 있어. 이제 저기서 좀 레이저 헤드가 세 개 보이잖아요. 네. 이 밑에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플레이트하고요.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네. 요거 하나가 톤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인 장비예요. 얘를 여기서는 순전히 만들기만 하고요. 이거 만들어서 이제 후처리 파우더 턱을 내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개 두 개. 사실 재료 교체 이거 통칠하는 거죠?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아. 여기 와이어예요. 이거 와이어 커팅기인데 기존 와이어 커팅기가 수직 커팅기가 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수평. 네, 수평 와이어.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500이 넘거든. 뭐 와이어가 500이 넘는 게 없어요. 사실 Z축으로. 그래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수평 와이어가 전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GF 회사에서 시스템적으로 같이 공동 개발한 거예요. 어? 다 붙어 있네? 네. 지금 붙어 있는 거 다 붙어 있구나. 오, 이거. 이거는 안 부러져요? 부러지죠.
네, 요거는 지금 서포터 없이 똑같이 네. 되는지 보려고. 아, 금속 프린터도 서포터 없이 되는 걸 테스트를 하는군요. 어, 얘는 금속인 것 같은데 또 가벼워요? 알루미늄이 왔어요. 알루미늄? 네. 여기 지금 다 알루미늄이긴 해요. 아. 이런 정밀도는 몇 가지 돼요? 금속 프린터는? 치수 자체 뭐 이제 조도로 볼 건지 아예 치수로 볼 건지는 좀 다른데요. 저희는 0.12까지는 나오는 걸로 공식적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파라미터에 따라 좀 달라서 가볍... 열변형이 많이 돼서 가볍다. 아, 열변형. 그치, 아무래도 금속에 들어가니까. 부산 갑 해야죠. 부산 장비도 만들어요. 부산, 예, 부산 장비도 만들어요.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비, 메탈 프린터로 그래서 테스트로 만든 거고요. 비행기인가? 전시용으로 나온 거. 이거는 선박. 아, 선박. 선박이 터빈. 터빈을 이렇게 돌아가서 추진하잖아요. 네. 이거는 일로 물이 분사돼서 아... 수압으로 전진하는 그런 이제 R&D 개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더 작은 건데. 저희가 홍보용으로 좀 크게 만들겠다고 허락 맞고 이건 전시용으로 유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라서 네 보여주려고 제가 따로 잘라서 이제 이게 서포터인 거죠. 근데도 광이 다 죽어요. 네. 근데 이거를 블러스터 하면서 광을 살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광만 살리는 게 아니라 강도도 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블러스터. 블러스터 지금 메탈 쪽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블러스터의 주 목적은 일단 미세하게 남아 있는 결합 안 된 알갱이들 제거하고 방금 날리는 것처럼 광. 광. 봤을 때 흔히 가볍다. 되게 가볍다. 아니 왜냐하면 교육하실 때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정말 눈이 집중이 돼요.